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이승환입니다. 현재 메타버스하고 인공지능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세상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을지,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조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제가 혁명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아마 100% 혁명이라고 아마 대답을 하실 거예요. 인터넷이 우리를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도 하고, 또 돈을 버는 방식도 바꿨잖아요. 우리 삶을 사실은 크게 바꿔놨습니다.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혁명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1990년, 후반년대 있잖아요. 1995년도쯤 됐을 때, 인터넷 초창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인터넷이 뭔지 물어보면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빌 게이츠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빌 게이츠가, TV 토크쇼에 출연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도대체 인터넷이 뭡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터넷이라는 세상 안에는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데, 게시판에는 글도 올리고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메일을 또 보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야구를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고,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메모리에 야구 경기를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뭔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생소한 거죠. 이메일 아이디, 게시판, 홈페이지, 커뮤니티, 메모리.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사람들이 사회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아니, 야구 경기는 라디오로 들으면 되는 거고, 다시 듣고 싶으면 녹음기가 있는데,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해서 다시 들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게시판에 뭔가 최신의 정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 잡지들이 많냐. 그 잡지들을 구독하면 거기에 정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 기업에 직접 전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얘기한 그 커뮤니티라는 곳, 채팅방이라는 곳은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좀 그런 공간 아닌가라고 질문을 받게 돼요.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영, 그러니까 TV 속에서 노출이 됐던 그런인데, TV 토크쇼입니다. 이게 1995년도의 인터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새로운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는 기존에 없던 특이한 일들이 생기고, 그 특이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궁금해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시기에는. 이 TV 토크쇼가 1995년도에 이제 방영이 됐죠. 방영이 되고 나서 이후에 우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인터넷 혁명의 시간을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도 지금 거의 성숙 시장으로 가고 있고, 스마트폰도 지금 거의 다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긴 혁명의 시간이 거의 이제 큰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또 다른 혁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혁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지금 그 말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특이한 일들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금 실제로 직방이라는 기업이 직원이 350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출퇴근하는 모습이에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이 모든 직원들은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엄청나게 큰 빌딩에 임대료를 내고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월 몇 천만 원씩 아주 많은 돈을 내고서요. 회사가 갑자기 이제 경영 방침을 바꾸죠.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있는 건물에 출근하지 않고 가상 건물로 출근하는데, 그 가상 건물의 이름은 메타폴리스고, 지금은 그게 프로테크 타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100% 메타버스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 2시간 내지 3시간의 시간이 이제 줄어들었죠. 강남역에서 이제 막 지하철 타고서 이렇게 막 매달리던 그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트북 들고서 제주도로 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업무 시간에 로그인해서 그분들이 지금 일하는 PC 화면인데요.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제주도 생활을 즐기시는 거죠.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제주도로 갔다가 다른 데를 또 가도 돼요. 여수를 가도 되고 남해를 가도 되고. 이 회사에 입사하려면요, 면접을 여기 와서 봐야 돼요. 오프라인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면접을 봐야죠. 가상의 회의실 안에서 다 실제로 저서 다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고정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전 세계에 있는 우수한 인재 누구라도 채용을 할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던 가상 세계는 조금 재밌게 노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가족이에요. 엄마하고 딸인데 두 분이 서로 랭귀지를 몰라요. 말이 안 통해요. 엄마는 중국말만 할 줄 알고 딸은 영어밖에 못하는데 구글이 이제 얼마 전에 구글 글래스의 시제품을 발표했죠.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시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분께 AR 글래스 안경을 씌워드렸더니 지금 엄마가 하는 중국말이 따님의 글래스 안에서 지금 다 실시간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거죠. 번역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의 제약도 극복하면서 다양하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걸 떠나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글로벌 컨퍼런스를 가거나 글로벌 회의를 갔을 때 항상 우리가 또 영어를 또 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번역기를 또 쓰기도 하고 통역기를 듣기도 하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 안에서 웨어러블 기기들을 쓰면서 이런 방식들을 소통의 방식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상의 공간이 또 얼마만큼 진화된 공간이냐면요. 우리가 BMW라는 기업은 예, 보시는 게 이제 그 BMW가 전 세계에 31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실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의 공장, 버추얼 팩토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게 그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가상 공간이에요. 그냥 무늬만 저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지금 우리가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의 온도와 습도와 뭐 공기의 밀도와 모든 물리적인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가상 공간. 이 제가 서 있는 바닥의 재질까지 모두 다 구현하는. 그래서 이 안에서 시뮬레이션에서 실제로 어떠한 물건을 생산하기 이전에 가상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생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을 미리 만들어 본 다음에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지금 생산성의 30%를 높이고자 하는데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간이 아주 지능화된 공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훨씬 이상으로요.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또 이제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는 거죠. 혁명의 순간에는 오징어 게임 시리즈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작년에 보셨고 저 시리즈가 작년 9월 달에 이제 런칭이 됐는데 그 주에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블록스라고 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저 스튜디오라고 하는 로블록스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주에만 300개의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300개의 게임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00개의 게임이 더 만들어져요. 우리가 저 가상 공간 안에서 저 지능화된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줬더니 정말 빠르고 다양하게 뭔가를 만들어내서 바로 돈을 번다는 거죠. 여기서. 실제로 잘 만든 게임은 바로 매출이 일어나고 글로벌 사람들에게 모두 판매가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생태계가 크리에이터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수억에서 수십억을 버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MZ세대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전공자가 또 대부분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게임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대부분 돈을 버시는 분들은 전공자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저 도구를 잘 다루는 분이죠. 스튜디오라는 도구를 잘 다루고 자기의 상상을 잘 구현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전공이 유효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제페토라는 공간도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제페토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죠.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안경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파는 그 스튜디오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이제 작년부터 억대 연봉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제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 만날 때 명함을 받으면 이제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명함을 실제로 받게 돼요.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익 배분의 비중도 지금 대략 결정이 됐죠. 한 40% 정도로. 근데 우리가 지금 메타가 만들고 있는 이 가상의 세계를 이해하기 때 보면은요, 지금 과거의 페이스북 메타가 페이스북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30억 명이 쓰고 있습니다. 30억 명이 넘게 쓰고 있죠. 우리는 대부분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지만 지금 왓츠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20억 명이 넘어요. 인스타그램을 쓰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 12억 명이 지금 넘습니다. 다 합치면 몇 명이죠? 62억 명이에요.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입니다. 이런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앞으로 5년에서 한 10년의 기간 동안에 차근차근 사람들을 전부 다 이쪽으로 이주시키겠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지금 메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내가 원하지 않던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요. 가상 공간 안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호라이즌이라는 세계 안에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상 공간을 내가 채워야 되는데 이전에는 제가 설명드렸던 스튜디오를 통해서 뭔가 가상 공간에 건물도 짓고 빌딩도 짓고 다 했잖아요. 이제는 더욱더 진화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저 안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면 조그만 로봇이 보이는데 그 로봇의 이름은 빌더봇이라는 겁니다. 제가 빌더봇한테 시키는 거예요. 말로. 빌더봇 지금 하늘을 만들어 줄래? 지금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로 시켜서 다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빈 공간이 채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테이블도 있고 그리고 나무도 있고 하늘도 있고 바다도 보이면 아주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약 2분의 시간도 안 돼서 바로.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세미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죠. 제가 어떻게 저런 공간을 만들고 하나하나 다 만들고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로블록스 안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고 있는데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음원 스트리밍을 듣는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로블록스 안에.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콘서트도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누구나 음원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넣는다고 한 거죠. 비트메이커를. 전공이 아닌 사람도 음악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구를 저 안에 넣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제가 어떤 뮤지션이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작사 작곡을 잘한다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그래서 좀 춤을 잘 추거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제가 아주 잘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어떤 기획사와 계약을 해야지 제가 어떤 음반이라도 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고 있어요. 이모션 웨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저를 어떻게 도와주냐면은 인공지능이 작사 작곡하는 걸 도와줍니다. 저를. 그리고 여기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주는데 그 곡을 가상인간이 연플레이 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곡과 가상인간은 제 것이라는 포유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NFT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이 음원을 사게 되면은 이제 제가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 이 플랫폼 기업과 수익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뮤지션이 한번 돼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는 게 1998년도에 우리는 이미 가상인간을 만났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벌써 25년이 훨씬 지난 시간에 이미 가상인간이 등장을 했고 가상인간이 아담이 음반을 냈는데 그 당시에 20만 장이 팔렸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근데 아담이 그 뒤에 사라졌어요. 무대에 등장할 수가 없었고 인터뷰를 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한 30초 인터뷰를 하는데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 기간을 위해서 개발자들이 몇 달을 밤을 새야 된다는 거죠. 비용도 엄청나게 높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우리가 이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가상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제 새로운 가상의 아이돌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정말 새롭게 우리가 VR 채시라고 하는 가상의 세계 안에서 데뷔를 한 6인조 아이돌 그룹이죠. 이세돌이라고 하는 실제로 우아꽃이라고 하는 한 명의 크리에이터가 가상 공간 안에서 이 여섯 명을 이제 그 심사 오디션을 통해서 여섯 명 선발이 됐고 음원까지 내서 더 흥미로운 거는 이제 이들의 음악이 현실 세계에서 차트를 1위를 달성하기도 하던 거죠. 정말로. 현실에서 이제 돈을 벌고 실제로 가상 세계 안에서 이제 우아꽃이라고 하는 매니지먼트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계약을 했고요. 이제. 근데 오프라인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가상 안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는 아담 선배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담 선배님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가상 세계 안에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공연을 볼 수 있잖아요. 이제요. 근데 이분들의 공연은 우리가 항상 가상 세계 안에서만 볼 것이냐? 우리는 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금 그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지하철 광고까지 받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면 아이돌들만 받는다는 스크린 광고, 지하철 광고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공연을 이제 우리가 현실 위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정리를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차별한 딸을 만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상상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 우리가 그러한 몰입된 공간을 만들죠.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불가능한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 딸이 지금 딸과 함께 만나는 가상 또 공간을 만들게 되고 딸이 그 안에서 지금 버추얼 휴먼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가상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딸과 얘기를 하게 되면 엄마가 서로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잘 지냈어? 그러면 잘 지냈어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엄마가 지금 보시면은 그 딸 안에 저기 햅틱 글러브라는 걸 통해서 딸을 이렇게 만질 수 있습니다. 딸을 만지면 촉각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와 악수를 하게 되면 악수를 하고 있다는 촉각을 느낄 수가 있는데 감각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그럼 이제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랑 완전히 똑같은 인간, 완전히 새로운 인간.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현실의 물리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복제된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도 만들 수 있어요. 시간을 볼까요? 과거의 시간으로 돌려서 그때 그 공간과 시간을 다시 구현해 볼 수도 있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뭐냐면은 이미 고인이 된 가수들하고 콘서트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버추얼 팩토리처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까운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일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이제 인간과 공간과 시간을 결합한 무궁무진한 상상을 공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고 이 경험이 너무나 과거에 있던 인터넷 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2D 시대에 있던 점과 선과 면에서 우리가 97% 연결되어 있던 그런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런 진행하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물리적인 도구도 만들었고 가상의 도구도 만들었어요. 그런 도구들이 인간을 다시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톱이라는 게 생겼으니까 목수라는 직업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도구들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제페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어요. 그건 스튜디오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나 많은 도구들과 함께 가상의 도구들과 함께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하게 뭔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인터넷 혁명 시대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게 많았잖아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유튜버가 지금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떠한 도구를 쓸 것인지 다양한 도구를 어떠한 공간에서 나를 보여줄 수 있을지 다양한 기회들을 찾으셔야 된다. 이게는 찾는 걸 넘어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뭔가 실행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가장 또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해서 의미심장하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뭐가 있었냐면은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공간이라는 표현을 어떤 개그맨께서 하셨어요. 저랑 방송을 하다가. 근데 그게 뭐냐면요. 어디에나 있다는 거는 내가 관심을 보고 있으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회가. 근데 내가 관심이 없고 그게 뭐지? 나 지금의 연결로도 나는 충분한데 그러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열릴 테니까 기회가 새로운 도구들과 함께 이 기회를 꼭 활용을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